바깥엔 바람이 싱싱 불어요. 그래도 따뜻한 햇살이 너무 아깝네요. 마음 같아서는 바깥으로 내놓고 햇살 쬐주고 싶은데 바깥 날씨가 굉장히 차요. 그래서 베란다 다육들 한번 쭉 둘러보네요. 매직잼 골드입니다. 신동이고요. 꽃이 아주 활짝 펴서 너무 예뻐요. 코사지도가 인물이 훤하죠. 며칠 전에 분갈이한 캉캉입니다. 이 아이는 꽃같이 예쁜 엘 히어로예요. 겨울에 성장하고 꽃같이 피어납니다. 요 아이는 당인금이라고 해요. 목대 시원한 아래쪽으로 아가를 품고 있습니다. 아가가 너무 사랑스러워요. 요 아이는 은은한 색감을 자랑하는 파랑새예요. 옥색 같죠? 옥색의 색감이 예뻐요. 요 아이는 마왕이랍니다. 너무 얼굴이 깨끗하고 이쁩니다. 홍공작인데요. 색감이 많이 빠져도 예뻐요. 요 아이는 블루라이트랍니다. 색감처럼 이름이 너무 잘 어울리죠. 요 아이는 얼굴 작은 미인 라일락이랍니다. 이 아이는 삽목해서 콩분해 심은 흑법사예요. 너무 사랑스럽죠? 도도손입니다. 이 아이는 축전이에요. 화이트 그린이인데요. 얼굴 두 개로 분지하는데 생각이 없나 봐요. 이 아이는 늘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는 삭스롬이에요. 너무 예쁘죠? 여전히 예쁜 장미허브 화분입니다. 얌체 같은 밴쿠버 제라늄 꽃이에요. 율마 색감도 너무 예쁘죠? 그 위에 콩순이에요. 콩순이, 콩난 통통해요. 요즘 아주 통통해요. 사랑초가 색감이 연하네요. 햇빛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. 문가드니스예요. 콩분해 문가드니스. 일전에도 보여드린 적 있었어요. 우리 아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. 블루 서프라이즈. 맞아요. 블루 서프라이즈. 오늘도 이쁜 삭스러움으로 마무리합니다. 행복한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